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2쪽이죠? 자, 벌써 15장 전치사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1. 전치사 용법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먼저,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드는 경우 중에서 형용사구를 만드는 경우를 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A입니다. He is a man of ability. 자, of ability를 보세요. o 브 p l u 추상명사는 형용사구가 되니까 o 브 ability는 유능한 자 이런 뜻으로 형용사 able가 뜻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보면 o 브 ability는 a man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a man of ability 자이 말은 unable man 이 말과 뜻이 같죠?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able를 넣어서 바꿔보겠습니다. He is an able man. 자, 다음으로 of+추상명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를 보죠. 함께 보시죠. This book is of great use. 자, 여기에서 of use 역시 of+추상명사로 형용사구가 되어서 유용한, 즉 useful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of great use를 보면 명사 use를 수식하는 형용사 great가 있죠. 이 great가 바뀐 형용사 useful을 수식하려면 부사 greatly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Of a great use를 바꿔 써보면 Greatly useful, 즉 매우 유용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식을 따져보면 Of a great use는 이 문장에서 비동사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 책은 매우 유용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Greatly useful을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This book is greatly useful. 자, 다음은 오브를 제외한 전치사 다음에 추상 명사가 나올 경우 부사구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B를 보시죠. He solved it with ease. 자, with ease를 보세요. with 스 추상 명사는 부사구가 되니까 with ease는 이질 s y 라 뜻으로 쉽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형식을 보면 전치사 with와 추상 명사 ease가 결합해서 동사 solve들을 수식하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그것을 쉽게 풀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with easy를 easily로 바꿔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He solved it easily. He did so on purpose. 자, on purpose를 보세요. 전치사 on과 추상명사 purpose가 결합해서 동사 did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되었죠. on purpose 하면 purposely, 고의로 이런 뜻이 되니까 그는 고의로 그렇게 했다. 결국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역시 purposely로 바꿔서 써보죠. He did so purposely.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치사 오브 플라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구가 되어서 하나의 형용사의 뜻을 나타내고 오브 위에 전치사 플라스 추상명사는 부사구가 되어서 하나의 부사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수 있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기본념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A부터 보겠습니다. I am thankful to him for his help. 자, be thankful to와 for i 쳐보세요 be thankful to A r B하면 B에 대해 A에게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의 도움에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대명사 힘은 전사 t 의목적이 되고 명사 희재알프는 전치사 r 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와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형용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형용사는 일반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없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B를 보시죠.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자, 우선, things의 동그라미. 여기 things는 사정, 사태,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went from bad to worse의 밑줄. go from bad to worse 하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악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go가 went가 되었으니까 과거로 악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 bad와 worse는 각각 전치사 from과 to의 목적어가 되는데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부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자, 부사 역시 형용사처럼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returned from abroad. Abroad 하면 해외에 외국에 이런 뜻의 부사죠. 그래서 는 해외에서 돌아왔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때 부사 어브로드가 전치사 프롬의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abroad. 해외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 냐면 동그라미 C를 보시죠. He is proud of being rich. 자, is proud of의 동그라미. be proud of 하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부자인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동명사 빙이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부정사는 동명사와는 달리 예외적인 관용표현에 한해서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I was about to leave. 자, was about to의 동그라미.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막 떠날 참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는 형태상 부정사 to leave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는 경우를 보죠. 자, 기본 념은 동그라미 D입니다. She footstep 발자국 이런 뜻이니까 She could hear footsteps. 그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그녀는 문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치사 from의 목적어가 뭐죠? 그렇죠. Behind the door라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절여 오는 경우를 보죠. 자, 기본념은 동그라미 입니다. from where i was sitting i could not see them from where i was sitting 내가 앉아 있었던 곳에서는 i could not see them 그들을 볼수 없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전치사 from의 목적어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즉 where i was sitting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 부정사, 그리고 구하철 자, 이런 것들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었죠. 자, 다음으로 전치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문들의 경우 전치사와 목적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때에 따라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가 목적어보다 뒤에 위치하는 경우를 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A를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자 looking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Look for하면 뭐 뭐를 찾다. 자 이런 뜻이니까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 전치사 for의 목적어는 what이 되는데요. 와시 의문사이기 때문에 포의 뒤에 위치 않고 문장 맨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때 전치사 r 는 목적어 와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Where are you from?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역시 전치사 o r 의 목적어는 where가 되는데 where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from 뒤에 있지 않고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역시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죠. 자, 그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B를 보시죠. This is the castle the king lived in. This is the castle. 이것은 성이다. 자, 어떤 성이죠? Which the king lived in. 그 왕이 살았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것은 그 왕이 살았던 성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전치사인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전치사는 반드시 문장 끝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castle. the king lived in. 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위치를 생략하지 않고 전치사인이 위치 앞에 있는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castle in which the king lived. 우측 페이지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is the man whom she lives with. He is the man she lives with. He's i the man. 그는 그 남자이다. 어떤 남자죠? whom she lives with. 그녀가 함께 사는 정리해 보면, 그는 그녀가 함께 사는 남자다 이런 뜻이죠. 관계대명사 whom이 전치사 with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전치사 with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가면, he is the man with whom she lives. he is the man with whom she lives.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이때는 whom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C를 보시죠. I have no house to live in. 자, 우선 live in에 동그라미 치세요. live in 하면 뭐뭐에 살다 이런 뜻이니까 I have no house to live in. 나는 살 집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전치사인의 목적어는 house가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전치사를 목적어 뒤에 두게 됩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has no friend to depend on. He has no friend to depend on. 자 우선 depend on의 동그라미 depend on하면 뭐뭐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has no friend to depend on. 그는 의지할 친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전치사 on의 목적어는 friend가 되는데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니까 전치사를 목적어 뒤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전치사를 포함하는 동사구가 수동태가 될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기본예은 동그라미 뒤를 보시죠. His house was broken into by a burglar last night. 자, 우선, broken into의 동그라미 치세요. break into 하면 침입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인 것이니까, his house was broken into. 그의 집이 침입당했다. by a burglar last night. 어젯밤의 도둑에 의해서. 정리해 보면, 그의 집에 어젯밤 도둑이 침입했다. 결국 이런 뜻이 되죠. 자, 이처럼 break into와 같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하나의 타동사의 뜻을 지니는 군동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에는 전치사를 목적어 뒤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죠. A burglar broke into his house last night. 자, 이렇게 능동태로 고쳐보니까 전치사 into의 목적어가 더 확실해졌죠? 바로 his house가 전치사 into의 목적어이면서 전치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지만, 자,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 his house가 주어로 나가게 되니까 전치사 인투보다 앞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측 페이지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as left at by her. 자, 우선 left a t 동그라미 치세요. left at은 뭐뭐를 비웃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인 것이니까 he was left at by her. 그는 그녀에 의해 비웃음을 당했다. 즉, 그는 그녀에게서 비웃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 left at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하나의 타동사로 쓰이는 군동사로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를 목적어 d에 두게 되는 것이죠. 능동태로 고쳐보면 she left at him 이런 식이 되죠. 전치사 a 의 목적어 힘이 수동태가 되면서 주격 he로 바뀌어 주어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전치사 a 는 목적어 d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치사의 용법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들을 차례대로 공부해 보죠. 자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at, on, in부터 살펴보죠. 자 기본예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At six, at noon, at present. at은 시각, 즉대의 일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뭐뭐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at six, 여섯시에, at noon, 정오에, at pleasant, 현재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설명 예를 더 보겠습니다. at dawn, at midnight, at the moment dawn은 새벽 이런 뜻이니까 at dawn, 새벽에 midnight은 자정 이런 뜻이니까 at midnight, 자정에 Moment는 순간이란 뜻이니까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죠. 자 기본 예를 보겠습니다. On Sunday, on New Year's Day, on May 10th. 오늘 요일 날짜 특정한 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뭐뭐에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n Sunday 일요일에 On New Year's Day, 새 첫날에, 즉 설날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설명 예를 더 살펴보자. On May 10th, on the morning of the 11th. 자, 여기 온 역시 특정한 날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on May 10th, 5월 10일에, on the morning of the 11th, 11일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On 플러스 날짜, 자 이렇게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in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예를 보시죠. in april, in autumn, in 1945. in은 앱보다 비교적 긴 시간, 즉, 계절, 년, 월 등의 시간의 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n april, 4월에, in autumn, 가을에, in 1945, 1945년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들어가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설명 예를 보시죠. In the 20th century. In the 20th century. The 20th century는 20세기 이런 뜻이니까 In the 20th century는 20세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세기를 나타낼 때도 전치사 in을 씁니다. 자, 다음은 자서 예를 한번 보시죠. In your absence. Absence는 부재, 결석 이런 뜻이니까 in your absence, 네가 없을 때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비교적 긴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전치사 in을 써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함께 보시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this, that, next, last, every, all, tomorrow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전치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자, 이런 말을 할 때, on this morning, 혹은 in this morning,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지난 밤에, last night, 월요일마다, every Monda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rom과 sinc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를 보시죠. He works hard from morning till night. 자, from morning till night에 밑줄 쳐보세요. from A till B는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from은 뭐뭐부터 이런 뜻으로 단순히 어떤 일이 시작되는 기점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since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She has been absent from school since last Monday. 자, since는, 뭐, 뭐, 이래로, 뭐, 뭐, 이래로 쭉. 자, 이런 뜻으로 계속되는 일의 기점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완료형과 함께 쓰여서 상태나 혹은 동작의 계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absent from school. 그녀는 쭉 학교를 결석하고 있다. since last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 정리해 보면, 그녀는 지난 월요일부터 쭉 학교를 결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till 혹은 until 그리고 by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입니다. i wait for her here till 9. 자, 여기 till은 뭐뭐까지 이런 뜻으로 어떤 시간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기한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till은 until과 바꿔써도 되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나는 9시까지 여기서 그녀를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by를 보겠습니다. You must finish writing your report by 5 o'clock. 자, 여기 by는 뭐뭐까지 혹은 뭐뭐까지는 이런 뜻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기한을 나타내죠. 자, 방금 전에 보았던 till이나 until이 상태의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것과 다르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면 너는 5시까지는 보고서 쓰는 것을 끝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till 혹은 until은 어떤 시점까지의 계속을 의미하지만, by는 어떤 시점까지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during, through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for부터 부죠 자, 기본념면 동그라미 4 번입니다. 조디. We've lived here for ten years. 여기 for는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기간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we lived here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uring을 살펴보겠습니다. We took shelter in a store during the rainstorm. 자, took s h e l t e r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shelter는 피난처 혹은 은신처 이런 뜻이니까 take shelter 하면 대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듀어링은 뭐뭐 동안 쭉. 자, 이런 뜻으로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니까 We took shelter in a store.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During the rainstorm.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동안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듀어링이 뭐뭐 동안 내내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습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이때 during은 at some point of time, 자, 이런 뜻으로 뭐뭐 동안에 어느 시점에, 즉뭐뭐 중에 이런 뜻이니까 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어느 시점, 즉 여름방학 중에 런던에 계신 나의 아저씨를 방문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방학 동안 내내 아저씨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방학 중의 어느 시점에 아저씨를 방문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듀어링이 뭐뭐 동안 내내, 자 이런 뜻과 뭐뭐 중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듀어링을 쓸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가겠습니다. 고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자, 같이 확인해 보죠. 듀어링은 숫자가 포함된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I lived there during five years.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거기에서 5년 동안 살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그렇죠. 틀린 문장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듀어링은 5 years처럼 숫자가 포함된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는 같이 쓸수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려면 듀어링이 아니고 for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lived there for five year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듀어링이 숫자가 포함된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쓸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 h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부터 보죠. I'll stay here all through the winter. 자, 여기 t h 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 이런 뜻이고요. all은 t h 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I will stay here. 나는 여기서 머무를 것이다. All through the winter. 겨울 동안 쭉.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겨울 동안 쭉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through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런 의미 말고도 미식 영어에서는 till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함께 보시죠. I'll be traveling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자, 이 문장은 through가 till의 뜻으로 쓰인 것이니까, I'll be traveling. 나는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9월 말까지.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9월 말까지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rough가 나올 때, 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문맥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겠어요. 자,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withi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 부터 살펴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5번입니다. She will be back in a few days. 자, 여기 i 는 얼마,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자, 이런 뜻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She'll be back.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In a few days.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녀는 며칠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within을 보겠습니다. I will finish it within a week. Within은 뭐뭐 이내에, 자 이런 뜻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자 이것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I will finish it. 나는 그것을 끝마칠 것이다. Within a week. 일주일 이내에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그것을 일주일 이내에 끝마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식 영어에서는 특히 구어체에서 in을 within 대신에 사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살펴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bought the dress at a shop in Seoul.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서울의 한 가게에서 그 옷을 샀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at과 in의 쓰임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처럼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을 나타내고 이는 비교적 넓은 장소를 나타낼 때 쓰니까 가게에서는 at the shop 서울에서는 in Seoul 서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He is standing at the door. He is standing at the door. 그는 문간에 서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비교적 좁은 장소니까 at the door 이런 식으로 쓴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전치사 on, beneath, above, below, over, under 업 다운 o 숨차네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치사들은 우리말 뜻으로는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들이죠. 자, 이번 기회에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갈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o 부터 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입니다. His house stands on a hill. 자, on은 표면에 접촉해서 뭐뭐 위에 이런 뜻이니까 그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의 반대말인 미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ice gave way beneath our feet. 자 gave way의 밑줄 쳐보세요. give way 하면 얼음 등이 꺼지다. 다리 등이 무너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미니스는 온의 반대말로 어떤 것에 접촉하여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니까 The ice gave way. 얼음이 꺼졌다. beneath our feet, 우리 발 아래서. 다시 말해, 얼음이 우리 발 밑에서 꺼졌다. 결국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전치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on과 beneath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on부터 보면 on은 접촉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반드시 위치가 위에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잣서 예를 한번 보시죠. On the wall, on the ceiling. 자, 먼저, on the wall, 벽에 이런 뜻이죠. 자, 벽에는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장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on the ceiling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천장에는 천장 바로 밑에 붙은 것인데 beneath the ceiling 이렇게 쓰지 않고 on을 쓴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neath는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되고 구어체에서는 그 대신에 보통 under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above에 대해서 살펴보죠. The moon has risen above the horizon. 자, horizon의 동그라미. 지평선 혹은 수평선 이럴 뜻이죠. above는 higher than, 즉 머머의 위쪽에, 자 이런 뜻으로 단순히 다른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달이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ove의 반대말인 below가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을 보시죠. The sun has just sunk below the horizon. 자, sunk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unk는 sink의 과거분사형이죠. sink는 해나 달 등이 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below는 lower than. 즉, 무뭇의 아래쪽에 이런 뜻으로 다른 것에 비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The sun has just sunk. 태양이 방금 졌다. below the horizon. 지평선 아래로.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방금 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버에 대해서 살펴보죠. A jet plane flew over the city. 자, 여기 v 오버는 표면에서 떨어져서 뭐뭐의 바로 위에. 자, 이런 뜻이니까, 제트기 한 대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갔다. 이런 뜻이죠. above가 higher than, 즉, 어떤 지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에 비해서 over는 단순히 뭐뭐 위에, 특히 뭐뭐의 바로 위에 이런 의미를 갖죠.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over를 쓸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over가 뭐뭐의 바로 위에 이런 뜻 말고도 뭐뭐를 덮어 이런 의미도 있죠. 자 잣사 예문을 보겠습니다. Put the cloth over the dishes. 여기 오버는 머머를 덮어 이런 뜻이니까 그 접시들 위에 식탁보를 덮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버의 반대말인 언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예문부터 보죠. He was lying under 언더는 표면에 떨어져서 뭐 무엇에 바로 밑에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업과 다운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The monkey went up and down the tree. 자, up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이런 뜻의 운동을 나타내고 down은 위에서 아래를 향해 이런 뜻의 운동을 나타내니까 up and down 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즉, 오르락 내리락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monkey went up and down the tree. 그 원숭이는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소, 특히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정말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213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한가운데 기준선이 보이시죠? 자,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자, on부터 보면, on은 접촉하여 위 이런 의미가 되고, b e n e a 는 on의 반대말이니까 접촉하여 아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above는 뭐뭐보다 높이 이런 의미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below는 뭐뭐보다 아래 이런 의미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바로 위 이런 뜻이죠. 이 over의 반대말은 표면에서 떨어져서 바로 아래 이런 und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자 계속해서 업과 다운을 보면, 자 업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다운은 이와 반대말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1 2쪽에 모든 내용을 다 했습니다. 자 전치사가 양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 은그게 어렵지 않죠? 자 공부할 때 이는 이런 뜻이다, 뭐 오는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키지 말고 예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